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빈곤론 수업 5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빈곤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빈곤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동영상을 잘 시청을 하셔서 빈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곤과 관련된 역사, 오늘의 목차는요, 빈곤 관련 복지의 발달 역사의 주요 측면과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영국의 빈곤법의 발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영국과 미국의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발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근대 미국의 빈곤 관련 복지의 발달의 역사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빈곤 관련 복지의 발달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빈곤과 관련된 빈곤 역사 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한번 빈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은요, 빈곤 관련 복지의 발달 역사의 주요 측면과 시기입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빈곤 관련 복지의 발달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빈곤 관련해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는요, 빈곤 관련 사회복지 제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얽혀 현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빈곤과 관련된 사회복지 제도의 어떤 역사적인 등장이나 진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빈곤 관련 사회복지 제도의 목적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역사적 맥락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빈곤 관련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요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빈곤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가치, 즉 말해서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사상, 이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 이데올로기가 있거든요. 가치가 있거든요. 이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복지 제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회복지 제도는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실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법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과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을 제정을 함에 따라서 이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가, 어떤 노력을 했었는가 하는 것의 결과물은 법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빈곤과 관련된 법령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 빈곤의 역사, 빈곤과 관련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곤 관련 복지 발달의 역사와 주요 관련 시기와 국가인데요. 우리가 이 빈곤과 관련된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 시기를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빈곤법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복지국가의 시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기를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각 시기의 빈곤 관련 내용과 해당 국가는요, 첫 번째 우리 빈곤법의 시기가 있는데요. 빈곤층에 주목한 시기고요. 영국이 크게 관련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시기는요, 빈곤층 원조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관련해서 의의가 있는데, 요 자선조직협회와 임보관 운동의 시기는 영국과 미국이 크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복지국가의 시기는요, 일부 국가에서 빈곤층을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복지국가의 시기는 미국과 크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빈곤법 시기와 자선조직협회와 임보관의 시기, 또 복지국가의 시기, 요 세 가지 구분을 가지고 한번 빈곤과 관련된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영국의 빈곤법의 발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국가가 빈곤층 원조와 관련해서 큰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 사건은 영국의 빈곤법이 제정이 된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과목을 통해서 이 사실은 배웠죠. 영국의 빈곤법 제정은 1601년도에 제정이 됐죠. 이 빈곤법 제정 이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헨리 7세는요, 거린들과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을 매질을 해서 고향으로 보냈었어요. 헨리 8세는 사회가 크게 불안하고 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불황인이 많이 나타남에 따라서 성공회 설립으로 카톨릭 교회와 남자 수도원이 가진 대부분 자산을 몰수를 하고요. 교회가 빈곤층 보살필 때 사용하던 조직이나 자원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가는 빈곤층 원조에 대해서 주로 책임을 지었습니다. 이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 통치 시기에 제정된 법령에 따라서 자발적 기부에서 강제적 기부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임금과 근로시간 통제하는 새 숙련공 법령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통제가 되고요. 안정의 목적을 뒀던 그런 법이 숙련공 법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은 불황인 거리는 일을 열심히 하거나 도제 생활을 하여야 했던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 그 1601년도에 구빈법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빈곤법의 변천 과정. 그래서 이 빈곤법의 최대 의의는 뭐냐면요. 그동안에 이제 교구 중심으로 해서 빈곤 문제를 해결을 했다면 이 빈곤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최초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빈곤법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빈곤법은 빈곤 완화를 위해서 만든 최초의 국가 제도라는 데 의의가 있고요. 영국 사회 정책의 토대가 된 법이 엘리자베스 구빈법, 빈민법, 구빈법이라고 하는 1601년도에 만든 빈민법이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빈민법은요, 구빈곤법과 신빈곤법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구빈곤법은 1601년부터 1834년까지 실시한 법을 구빈곤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빈곤법이 개정이 이루어져서 신빈민법이 됐는데요. 신빈곤법이 만들어진 1834년부터 1948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그 시기까지 이루어졌던 법이 신빈곤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한 구빈곤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엘리자베스 빈곤법이라고 하죠. 16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빈곤법이라고 해도 맞고요. 엘리자베스 빈곤법이라고 해도 맞고요. 구빈법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푸어 로우예요. P-O-O-R-L-A-W. 그래서 푸어 로우, 빈곤법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거의 300년에 걸쳐서 빈곤 관련 제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당시의 사회 안정을 위해서 빈곤 관련 법이 개정되고
일반인은 구걸 행위가 사회 문제라고 인식을 해서 그 결과 엘리자베스 빈곤법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빈곤법의 의의는요, 이념 사상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를 갖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빈곤법은 인도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결합해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정책적으로 의의는요,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의의는요, 빈곤층 원조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것이고요. 사회복지를 노동정책의 한 부분으로 인식을 했고요. 영국이나 미국 공공부조 제도의 모델이 됐다는데 이 엘리자베스 빈곤법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재산 소유자에게 빈곤세를 부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역의 민생위원들을 도와주고 이 민생위원들은 빈곤세를 통해 거둔 자금을 빈곤층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빈곤세 세금을 이제 걷어들여서 그 걷어들인 그러니까 부자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빈곤층을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요, 지역이 빈곤 완화 사업을 운영을 하고요, 빈곤층을 도와주는 모든 프로그램에 노동적인 측면을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빈곤층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일할 수 있는 빈곤층과 일할 수 없는 빈곤층과 보호가 필요로 하는 아동을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빈곤 완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노동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요. 그 대신에 노동자의 영구 고용을 장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측면에서 고려는 빈곤층 유형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각 빈곤층에 대한 대우는요, 아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구분한 그 빈곤층에 따라서 빈곤층에 대한 대우가 다르게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생계 유지 대가로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일할 수 없는 빈곤층은 일부 원의 구호. 그러니까 원의 구호라는 것은 어떤 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집에 살면서 구호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원의 구호를 제공을 하였고요. 또 보호가 필요로 하는 아동은 다른 성인들에게 맡겨져서 도제살이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보호가 필요로 하는 아동, 이 도제살이라는 게 뭐냐면 견습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견습공 활동을 해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제살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빈곤법은 이렇게 빈곤층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조치를 했고요. 이것을 노동과 연결을 해서 빈곤층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갔던 것이 영국의 빈곤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빈곤법, 구빈법의 특징은요,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과 일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구분함으로써 범주적 원조의 원칙을 적용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가치 없는 빈곤층이라고 부르고요. 일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가치 있는 빈곤층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빈곤을 구제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빈곤층의 구제를 책임을 졌다. 첫 시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빈곤층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통제적인 성격을 지닌으로 인해서 빈곤층을 억압하고 또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작용이 되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빈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는요,
빈곤법과 관련된 이제 정주법이 있어요. 정주법. 1662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1600년대, 1700년대 영국의 사회복지는 일하는 것을 엄격하게 강요하고 빈곤층이 정착하게 하는 법령을 실행하는 분위기로 바꿨어요. 하지만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사회 산업 발달함에 따라서 빈곤층이 도움을 더 받기 위해서 자신을 더 많이 도와주는 교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에서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재정 상태가 좀 적은 부분들이 있는데, B라는 지역은 거기에 가면 A라는 지역에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 B라는 지역에 가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A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B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B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또 B라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A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곳에만 정해지고 거주해야 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게 정주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것을 금지를 시켰고요. 중앙정부가 정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고용주가 지급할 경우에는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정주법은 불황인을 영고지로 되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영국의 빈곤법의 발달의 역사 세 번째는요. 노여원법과 노여건 테스트법이에요. 노여건법은 1696년에 만들어졌고요. 노여건 테스트법은 172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영국의 노여건은 암스테르담 시설을 모델로 삼아서 설치를 했는데요. 네덜란드의 구빈원 제도를 모델로 삼아서 노여건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노여건법은 노여건 테스트법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빈곤 원조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노여건에 들어가서 정해진 양의 일을 하여야만 빈곤의 원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곳의 시설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역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길버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17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회개혁가 길버트가 만들었다고 해서 길버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여건이 인간적이고 위생적이지 못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함에 따라서 원의 구호가 점점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노여건에 들어가서 이 빈곤층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보상을 받고 구제를 받았는데, 이 노여건을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노여건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비위생적이고 또 인간 이하의 그런 학대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길버트가 만든 법이 길버트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개혁가 길버트가 원의 구호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거주하면서 공장에 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퇴근하는 식으로, 그래서 원외 에서 근무를 할수 있도록 하면서 원외에서 근무하면서도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한 것이 길버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빈곤층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일하도록 일자리를 찾아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빈곤층이 빈곤구제 제도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든 법이 길버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영국의 빈곤법의 발달의 역사의 다섯 번째 법은요, 스핀 핸 랜드법. 1795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 스핀 핸 랜드법은요,
배경을 살펴보면 인구가 점점 증가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려움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빈곤법 체제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게 됐어요. 특히 빵의 가격이 가장 막 비싼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빵 가격에 비례하는 것만큼 가족에게 이 원의 구호를 주기로 결정을 한 것이 스핀핸드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핀핸드법 제도는요, 소득 보조금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근거로 해서 임금을 보충해주는 성격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수입이 이렇게 소득이 생겼는데 이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만큼의 임금을 보충해주는 법이다. 이 스핀앤랜드법 제도는요, 기존의 빈곤법에서 실시한 관행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핀앤랜드 제도 때문에 빈곤 문제가 더 악화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834년도에 이 빈곤법 보고서에서 이런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임금을 보충해주는 이 스핀앤랜드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빈곤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래서 이제 잠시 후에 하겠지만 신빈곤법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여섯 번째 공장법이 있어요. 1833년도에 이 공장법은 9세 미만의 아동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동에게는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이 공장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이어져 가는데요. 영국의 빈곤법의 발달의 역사. 이렇게 1601년도에 만들어진 빈곤법이 점점 진화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01년도에 구빈곤법이 만들어진 이후에요. 1834년도에 이 빈곤법이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개정. 그래서 개정 빈곤법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신빈곤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601년도에 만들어진 구빈곤법으로서는 이제 한 230년 정도가 지난 거죠. 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한 것만큼 내가 소득을 올리고 내가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빈곤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영국과 유럽 대륙의 상황을 보면요. 노동력 전략 기술 때문에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고요. 가정은 사업장과 이게 불리게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변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폭동이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됐고요. 더 억압적인 빈곤법이 새롭게 필요하고 빈곤층을 위해서 사회개혁을 할 필요성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왕립빈곤구호위원회의 조사에 근거해서 신빈곤법을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빈곤법의 내용은요, 빈곤에 대해서 빈곤층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나태하고 또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개인한테 책임을 전가를 하면서 이 공공부조를 권리로 인정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땅히 일을 하지 않으면 뭐 국가에서 도와줘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빈곤층이 국가에게 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빈곤에 대한 엄격한 관점을 취하고요. 빈곤층은 노역원에 들어가서 현물 온조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요. 빈곤층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열등 초월의 원칙을 적용을 하게 된 것이 신빈곤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열등 초월의 원칙은 뭐냐면요. 뭐 그동안에 이제 배우셨겠지만 이 빈곤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아무리 노동을 해도 벌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50만 원을 벌 수가 있다. 그러면 이 50만 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을 국가에서 빈곤층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최소한의 벌어드는 돈이 50만 원이라면 이 50만 원 이상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원칙이 열등 초월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50만 원을 벌면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49만 원까지를 도와준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모든 공공부조의 원칙에서 우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도 이 열등초월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열등초월의 원칙은 신빈곤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적용이 됐던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빈곤법의 진전입니다. 영국의 빈곤법은 영어권 국가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빈곤법의 원칙들은 이전에 영국의 식민지 국가에게 전파가 되었고요. 사업화와 더불어서 과거의 억압적인 빈곤법은 인간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또 20세기의 빈곤법은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빈곤법의 이제 한계가 있으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빈곤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하물며 우리 한국까지도요. 이 엘리엡스 빈곤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국과 미국의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발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지역사회복지론이라든가, 사회복지실천론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과목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또, 사회복지개론에서도 이제 배웠을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발달의 역사는 우리 사회복지의 큰 역사이기 때문에 꼭잘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면 이 연도나 뭐 내용이나 이런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자선조직협회예요. 자선조직협회는 영국의 19세기 말에 많은 사람들, 기관들은 빈곤층 원조에 관여했지만 많은 문제점이 돌출이 됐습니다. 빈곤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빈곤 줄이는 체계적, 합리적 방법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는 서로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 빈곤이 왜 유발되는지 어떤 사회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개인의 어떤 문제 개인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기관들 사이에 정보 교환이나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빈곤층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빈곤층은 도움을 못 받고, 뭐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빈곤층이 많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빈곤 관련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1869년에요. 런던에서 자선조직협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COS라고 하는데요. C는 Charity예요. 자선이죠. O는 Organization, 조직. S는 Society. 그래서 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자선조직협회의 앞글자를 따서 COS라고 하게 됐죠.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이 자선조직협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관별로 개별 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빈곤층을 도와줬지만 이것을 서로 협력체제로 또 조정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자선조직협회라는 거죠. 이 영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1869년도에 자선조직협회가 설립이 됐죠. 자, 미국에서는요, 1873년에 실업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되면서 이 영국의 COS에 주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877년도에 최초로 자선조직협회가 뉴욕의 그 버펄로에 설립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선조직협회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 자선조직협회의 역할과 평가를 보면요,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개별적 조사를 해서 결과를 카드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도덕적으로 감동을 시켜서 생활 태도를 바꾸고자 했던 것이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자선조직협회의 관심사는 뭐냐면요, 빈곤 때문에 생기는 나쁜 것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요, 자선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계급 갈등을 해결하고자 자선조직협회를 만들어서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는 개인 성격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다고 인식을 했고요, 미국의 자선조직협회는 개인 문제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빈곤의 원인을 우리가 원인과 관련된 관점 이렇게 했잖아요. 이 빈곤에 관한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빈곤 문제의 해결점도 다르게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있다, 개인의 문제다 라고 바라봤다는 거죠. 그 이제 다음은요, 그러면 인보관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인보관 운동은 자선조직협회하고 다르게 이 빈곤의 원인을 사회 구조의 문제 때문에 빈곤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보관 운동 등장 배경은요, 1880년도에 영국에서는요, 자선조직협회와는 이념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인보관 운동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보관 운동의 최초 기관은요, 토인비홀이에요. 세계에서 최초로 설립된 인보관인데요, 토인비를 기념한 인보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인보관은요, 헐하우스예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인비홀은 영국의 인보관이고요, 헐하우스는 미국의 최초의 인보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인보관의 역할은 뭐냐면 지역의 빈곤층을 위한 복지관의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사회를 개혁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 인보관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하고는 다르게 인보관 운동은
빈곤의 원인이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층과 함께 살면서 그 빈곤의 원인인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보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의 차이점과 유의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 빈곤층을 돕고자 했던 기관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선조직협회, COS나 인보관 운동은요. 그리고 사회사업 실천의 발달에 엄청나게 이바지한 두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운동은 사회복지사라면 반드시 이 공통점, 차이점, 또 유의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학부 때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전공 심화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강조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COS는 개인 문제를 강조를 하죠. 인보관 운동은 사회 개혁을 강조를 해요. 또 사용 개발 기법에서의 차이인데요. 미국의 COS는 개별 지도 기법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인보관 운동은 집단 사회 사업, 그러니까 지역 사회 조직 사업, 또 사회 행동의 개발에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S, 자선조직협회는 개별 지도 사업에 기법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 이 인보관 운동은 집단 사회 사업이나 지역 사회 조직 사업에 개발을 발달을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접근 방식에서의 차이는요. COS 방문자들은 빈곤 지역 밖에서 왔고요. 방문 후에는 출신 지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인보관 운동은 빈곤 지역에서 이주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의 어떤 빈곤의 역사에 있어서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은 중요한 양대의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점은요, 자선조직협회도 우리 사회복지 발달에 또 빈곤과 관련된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관이고요. 인보관도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은 서로 보완적이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빈곤법 시기와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시기, 이두 시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근대 미국의 빈곤과 관련된 복지의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공황기 전후의 빈곤 관련 복지 역사. 자, 대공황. 이 대공황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거죠. 예, 1929년서부터요, 1935년까지를 우리가 세계 대공황이다. 이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은 거죠. 이 대공황 이전 시기에는 미국인들은 개인주의를 따랐어요. 그 개인주의에 대한 믿음이 강했죠. 이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는 좀 달라요. 개인주의는 뭐냐면, 개별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개인이 돈을 많이 벌면 버는 대로 부유하게 사는 거고, 개인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돈을 많이 못 벌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고. 그래서 개인이 노력하는 거에 따른 그 책임도 개인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나만 아는다는 그 이기주의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이 개인주의는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본 것만큼 내가 누리면서 산다. 뭐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개인주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철저하게 재산을 모으는 것도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게으르거나 지적이지 못하거나 또 자신의 재스러운 행동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를 했다는 거죠. 근데 1930년대 대공황이 이뤄지면서 그 개인주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원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개인주의 내 능력껏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아 이거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빈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관점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공황 이후에 원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등장을 하면서 빈곤과 실업을 전국적 수준에서 집합적으로 퇴치하고 완화하는 방안에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1935년도에 미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게 1935년도에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만들면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1935년 사회보장법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보장법 1935년의 사회보장법은 우리 사회복지법제에 있어서 중요한 법이고요. 또 빈곤과 관련된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빈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법은 어떻게 보면 공공부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공공부조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국민을 도와주는 법이에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기관을 얘기를 하죠. 공기업 이런 공공의 기관이 부조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법이라고 하는데 이 1935년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공공부조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1935년 이후에는요, 미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게 되면서 또 빈곤층은 잊혀지게 됐죠. 또 1940년도 초에는 2차 세계대전에 관심이 있으면서 빈곤은 주요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어요. 이 우리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었죠. 그래서 이 전쟁이 나다 보니까 이 빈곤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이 느슨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1960년대 케네디는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빈곤 문제를 중요한 쟁점을 삼았죠. 그 이후에 1962년도 해링턴은 또 하나의 미국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빈곤층이 겪는 어려움을 묘사를 하게 됐고요. 빈곤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4년도에 존슨 대통령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되었고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빈곤층 원조에 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지, 공공부조의 개혁의 시기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제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크게 변함을 갖게 됐어요. 공화당의 의회를 지배를 하면서 1994년도에 선거에서 보수당인 공화당은 상원, 하원을 모두 통제를 하게 됐고요. 1992년도 클린턴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현 공공부조 제도를 없애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94년도에는
의존심을 키워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공공부조 제도를 비판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 클린턴 대통령하고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부조 개혁에 대해서 타협을 했고요. 1996년도에 의회는 개인 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을 통과를 해서 60년이나 실시해왔던 부양아동이 있는 가족에게의 원조는 없어지고 빈곤가족을 위한 일시부조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빈곤과 관련된 복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나라의 빈곤과 관련된 복지의 발달의 역사인데요. 우리나라의 빈곤과 관련된 복지 발달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몇 번 강조를 했는데요. 예전의 빈곤 관련 제도는 1961년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공공부조 제도인 생활보호제도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961년도 생활보호법은요, 이 아동과 노인, 그러니까 이제 13세 이하의 아동,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빈곤층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생활보호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닥치게 됐죠. 이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이 중간에 있는 그 14세부터 64세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뭐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부도가 나고 뭐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그때 사회적인 공감대가 뭐냐면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이 등장이 되면서 19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됐어요.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961년도의 생활보호법은 이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빈곤층을 도와줬다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9월 7일날 제정이 됐죠. 99년 9월 7일날 제정이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령 관계없이 일정한 그 최저 생계비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공공부조 제도로 전환이 되게 된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1999년 9월 7일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9월 7일을 우리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을 하고요. 또 그 일주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더불어 의료급여법, 빈곤층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1종과 2종으로 나눠서요. 거의 1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료로 모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빈곤 관련된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빈곤법의 시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복지국가의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빈곤과 관련된 복지 발달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국과 미국, 그 우리나라의 빈곤과 관련된 발달의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